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더 긴장하고 있는 뭐 700여일 만에 735일 만에 롤파크로 돌아왔던 이 구원 선수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경험을 한 선수예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뭐 경기를 많이 뛰기도 했고요. 뭐 이 선수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탱정글을 또 좋아하는 선수라 팀적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적용시켜서 오늘 경기 잘 풀어가야겠죠. 일단 티원과의 뱀픽이 언제나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서로 나눠먹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나가 열렸는데 그래도 같이 세나 풀어준과 동시에 뭐 스몰도와 마오카이 이렇게 갖추면 바텀 쪽 밸류는 어느 정도 서로 맞춰주는 느낌은 있거든요. 1세트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진짜 무서운 픽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히 갔을 때 캐리력이 엄청난 장면이 많이 나오고 뭐 제우스도 그 중 한 명이라서 지금까지 7전 전승이기도 하고 하지만 한 번 뒤집어지면 또 아트가 완전 편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주시는 것 같아요. 모건이 조금 잘 해줘야 한다. 미끄러지지 않고 계속된 압박을 잘 보여줘야 된다. 왜냐면 또 바텀이나 미드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챔피언들이라 사실 이거 우디르 입장에서 좀 열받는 상황이거든요. 신짜오는 위에 있고 나는 지금 집을 갔다 온 상태고 그래서 한번? 아니 이 라인을 밀겠다고. 네. 너 선 넘었어? 적당히 해야지란 생각이 들었지만 네, 라인 손해라도 좀 봐라. 네. 이런 거라도 좀 손해봐라. 보통의 경우는 대단한 프로아스군요. 예. 그러면 이거 잡자. 근데 약간 딜을 같이 때리면 카리스 쪽을 중원도 때리고 있군요. 네, 그러면서 카리스를 가스 퍼블리를 내기나? 구마윤 씨가 보태준 것도 또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마오 궁 깔면서 네, 작업하고 들어서 너무 맞히고 밀었는데 네, 아드로토스 도저 지나갔고요. 네, 그리고 합쳤습니다. 그리고 카이팅 당하고 거절하네요. 구마윤 카이팅 결제 카이팅이 달아맞죠. 그리고 구원이 살며 구원이 살고 들어갑니다. 네, 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픽까지. 와 이건 T1. 야 진짜 T1. 오른쪽 왼쪽 나눠서 싸우는 구도에서 왼쪽에서 빨아들이면서 카이팅이 또 계속 나온 게 컸어요. 다시 보시죠. 나 맞아야 되고 나 묶였어 한번. 아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시작부터 짜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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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부터 아 아파 노플 이제 노플 잡은 것 같은데? 나이스 감노. 뭐 볼 게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이런 상황이 되게 되겠다. 이거 이미 탐캐치는 네. 강해요. 세나도 강하고 야. 네, 그러면 이쪽에 서라도 뭐라도 해야 돼. 전멸이라도 잡자. 근데 전멸이 있어가지고 그 전멸도 안 쓰네요. 앞으로 일을 쓰는데요. 캐리아 왔어요? 캐리아가 승가 이동한 뒤 믿는 구석이 있다. 뒤에 또 왔네요. 제우스 잡았으면 갈아입어. 했는데. 네. 이렇게 캐리아가 학살 중입니다. 왜 아래에 있었던 캐리아가 위에도 있지? 궁금하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바빠요. 네. 연타를 계속 날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네요. 뭐. 구마윤 씨 카이팅도 진짜 기가 막히고. 그니까요. 네. 스코어가 크게 넘어갑니다. 8대 2에서 구원이 아이고, 올라옵니다. 네, 하나 더. 원정은 결국 잡아냅니다. 한 번은 캐리아가 오고 한 번은 구마윤 씨가 오고. 그렇죠. 뭐 어떻게 살 수가 없죠. 라인이라도 클리어하면서 바이브를 방지하고자 하는 모습은 나왔지만 네. 이미 뭐 다 장악을 당해서 원래인지도 너무 오래 걸릴 거고. 예. 맞아요. 뭐 스택터 쌓기 어려운 라인전 구도였기도 예. 했고. 그러니까 여러 번 스몰도 나올 때마다. 기도리기 걸어다가. 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이미 구도가 망가졌거든요. 네, 페이커 도착. 네, 그래도 버텼는데 성공. 우디르는 오다 끊겼어요. 아, 궁극기로 쓰긴 썼습니다만. 네, 우디르가 오다가 아트한테 끊겨서. 아, 근데 네, 그리고 구도도 이미 끝났어요. 구도가 네. 근데 그냥 끊기면 그나마 무빙 무빙으로 집은 네. 갈 수 있네요. 그러다가 미드 쪽으로 또 이게 탐캐치가 넘어옵니다. 와 바쁘네요 캐리아. 아니 이게 레드 버프 있는 세나라 또 세나들도 무시 못하고요. 원모 타임이죠. 이번에 한 번 더 갑니다. 구원 이 운전 너무 좋죠. 왜냐면 선생님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네, 길을 다 닦아놨어요. 그래도 이거라도 잡자. 제우 쪽은 네. 탐캐치 또 오고 또 왔어요? 네. 아니 왜 캐리아 뭐 있어? 이래요? 아니 탐캐치 동궁검에 어디에 있는 거야 자꾸 뭐 보호색이라도 있는 거 어디 있는지 다 있네요 진짜 캐리아가.
아니 그래서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죽지도 않고 왔다 갔다 거리고 막을 건 다 막고. 아니 조금 전까지 미니 있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또 나타나면서 스몰더 스택 쌓이고 하면 기회가 있을까 싶긴 한데 왔어요 왔어요. 스케치가 선 넘었다. 네네. 네. 어이구 기회를 받은 나오고 엄마 불렀는데 아우 엄마는 그냥 큰 역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자 그럼 다음 포인트를 한번 노려봐야 되는 오케이 브리온. 여기까지 왔어요? 천멸교환 까보나요 오케이 조투는 브리온. 근데 라인 관리도 해야 되고 맞아요. 대우수 내려오는데 싸움각으로 그냥 쭉 들어갑니다. 네, 뭐 잘 나가긴 했는데 천멸만 빠졌고요. 네.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오긴 하는데 대우수 쪽? 아트로스 천멸 없다. 그래서 이거라도 무조건 끊자 일단. 그렇죠. 제오스 쪽인데 네, 상대가 용이니까. 근데 정면으로 때리면서 아직까지 버텨. 아직까지. 1대 3인데 왜 버텨요? 아니 왜 버텨요? 이것도 안 돼요. 왜 저래요? 왜 이러죠? 네. 이거를 그래서 잡아서 뭐 대박이라고 말씀드리기엔 너무 민망하긴 한데 너무 소박한 느낌이 나겠는데요. 본인 동료도 갔는데 갑자기 바로 트라이? 바로 온치는데 마그림 있나요? 오긴 옵니다. 지금 우디르도 신짜오가 전멸이 있어요. 그러면 스틱각이라도 보면 네 신짜오 전멸이 있으니까 뒤에서 아 근데 어때 딜이 왜 이렇게 네. 막히나요? 아까 싸움을 안 하겠죠. 네, 자연스럽게 엄마 그러게 불렀어요. 구원 그래 탑캐치를 캐리아를 탑캐리아를 탑캐치 캐리아가 안 죽는데요. 죽어라 캐리아가 안 죽어요. 왜 저래요 이 혀가 또 무슨 혀예요 이 혀는. 이상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네. 드래곤을 먹는 메기가 있나요 저게? 저 나 괜찮아 나 안 죽어. 펜타 야 나 미안 죄송합니다. 아니 일단 4명 아니었나요? 그렇죠. 분기가 꽉 잡혀있는데 야 바로 보이거든요? 아트도 무덤꽃이 떴으니까 한번 네 깊숙이도 가네요. 네 한번 탐캐치 때려봐요. 카이팅하면서 탐캐치 한번 건드려볼까요? 이게 카이팅 일단 빠져야 돼요. 여기 빠져야 없을 텐데 일단 빠져야 돼요. 맛이 없어요! 그냥 빠져야 돼요. 붙으면 못 이겨요. 붙으면 못 이겨서 네 아트 들어가요. 제우스가 넘어갑니다! 비상 1스물던 살아야 돼요. 제네린자 엄마를 불렀는데 네 쟤네 쫓아내줘. 네 근데 살지지 않았어요. 이쪽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래도 그래서 역시 기분 탓이죠. 예 그럴만한 이모레이션이요. 바이파 터싸 야 카리스 이제 우물 이와 제대로 된 도스가 나왔습니다. 상대 괴물 둘을 잡았는데 나머지 셋도 괴물이에요. 오괴물. 아 그래도 어떻게 카리스가 이거를 펜타를 하며 펜타요? 한번 노려요. 이왕 하나 때리기 시작한 거 한번 찔러선 아 되게 카리스가 카리스가 펜타를 풀리자마자 그래도 친구들이 나오며 나온데 일단 카리스는 갖고 네 구원이 이렇게 아트가벨 킬 만들어냅니다. 한 명씩 태그 매치 뭐 로얄 럼블이에요? 네, 네 마지막 나온 넥서스 아 근데 하지만 여기서 끝날 때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시즈 한번 본인들이 이번에 진영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한번 블루 쪽이나 뭐 이런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오케이 저 투구 엠브리온이 뭐 되게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팀원이 네. 되게 잘한 거죠. 네 맞아요. 네. 아 맞아 이뤄줄게. 나이스 그냥 끝나나? 아! 와! 와! 아 잠깐만 어, 아 안돼 아, 안돼 아 내 스킬이 돼 아지를 높으려고? 나 한데 약간 달려가지고 MMR만하다 이거 끝나면 다행이다. 아지를 높을 높을 녹음 높을 녹음 녹음 안 될게 일단 라인부터 이거 끝낼만해 끝낼만해 내가 맞으면 안돼 내가 맞으면 안돼 아 야 키 팔았어 아직 안 뺐어 나 오 자 이거 스킬 아지를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그래? 어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죽여 끝내면 나왔고 잡으면 끝나 잡으면 끝나 이거 버프 안 될 거 같아 잠깐만 하다 뭐 할게 뭐 출발 보여주면 될 듯? 출발 해봐 아직 오 나한테 그러네 반복 퀴즈 돌려주네? 아직 안 해본 거 감사합니다. 오빠 왜 그래 끝낼게 나이스 버스 같아요 잘하신다 근데 진짜 말이 안 된다 와 시즌 58번째 매치 플레이오프를 확정지은 T1과 최하위권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OK조축은행 브리온의 1세트 함께 하셨습니다. 1세트는 정말 마지막에 구원 선수의 말처럼 말이 안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켄치가 뭐 말이 안 되고 네. 탈리아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오늘 등판한 구원 플레이도 말이 안 되고 네. 오늘 T1 전반적으로 너무 경기력이 좋았네요. 확실히 저는 T1 원래 T1이 템포가 빠른 거는 맞는데 네. 이게 연달아 이게 쫘라락 그 도미노 마냥 넘겨버리는 그 템포가 굉장히 압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뱀픽 단계부터 좀 살펴보면요. 세나가 열리면서 T1이 1픽으로 가지고 갔고 이걸 탐켄치와 함께 조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OK저축은행 브리오는 상대방이 세나 켄치니까 우리가 주도권이 밀리더라도 탐켄치가 CS를 먹을 때 스무더가 탐켄치의 CS를 계속 스킬을 맞춰주면서 스택을 빨리 쌓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주도권 자체가 계속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빠른 템포를 결국 적응하는 게 문제였는데 그게 안 돼버리고 말았네요. 맞습니다. 그 사실 빠른 템포를 적응하기 위해서는 저 신짜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신짜오 아지르가 뭔가 해줬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압도당하는 장면이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 내내 정말 협곡 모든 곳에 탐켄치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드래곤 타이밍에 싸우고 싶어서 들어오는 상대를 다시는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처참히 무너뜨리는 한타가 나왔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정말 진짜 너무 잔인했어요. 일단 네. 아이템 상황을 보게 되면 갈라진 하늘과 이제 내셔의 이빨이 있었기 때문에 OK 저축은행 브리온 입장에서는 아 이거 솔직히 스몰더긴 하지만 이거 한타 우리 해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신짜오 입장에서는 이 짜장면이 불어 터지기 전에 빠르게 굴렸어야 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넘어가져 버린 상황에서 신짜오 궁이 빠졌는데 문제는 아지르가 넘겨가지고 먼저 하나 잡았다면 또 얘기가 달랐는데 피해버리니까 조합이 붕 떠버렸어요. 상대는 비에고가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OK저축은행 브리온도 디테일하게는 이제 궁극기로 넘기면서 신짜오의 3조격을 미리 장전해가지고 어떻게 막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어그로 핑퐁이 반대로 되면서 좀 대패를 해버리는, 쓸려버리는 구도가 나와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타가 너무 크게 깨져버린 입장에서 빨리 돌아온 다음에 라인 수습을 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팀원은 네. 드래곤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마오카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얘네 집 가는 거 방해해가지고 어쨌든 턴을 꼬이게 만들어서 우리가 채굴이라도 해야겠다. 탑의 갱이라도 해야겠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인 게 비에고가 가는 게 대놓고 보였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뭔가 발을 붙잡고 싶었는데 여기서 캐리아 선수의 나노무빙! 네. 와. 이게 마오카이한테 뒤틀린 전진 각을 안 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야 이거 바텀 안 됐으니까 탑이라도 찌르자. 근데 문제는 탐켄치가 또 있어요. 바로 또 탐켄치가 바텀에서 사건 사고 만들고 위에서 또 올라와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각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오케이저 축은행 브리온 입장에서는 어떻게 게임이 한 방에 아니 뭐야? 아니 싶을 정도로 굉장히 스펙타클했습니다. 맞습니다. 돈 차이가 600원이었거든요. 네. 상황이 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4,000골드 차이로 벌어져 버렸어요. 이 장면이 끝난 이후에 600골드에서 4,000골드로 벌어지게 된 경기였는데 그리고 바론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감탄을 금치 못하게 했던 한타가 일어났습니다. 이쯤부터는 탐켄치가 그냥 서포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진짜 잘 먹으니까 탐켄치가 막 2대1, 3대1을 버티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미드를 잘라 놓았으니까 이렇게 막 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상대방도 저항을 하고 올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 부분에서 T1 선수들의 과감함이 계속해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이 캐리아 선수가 그냥 바로 그 보이스에도 나왔잖아요. 신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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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바로 넘어가는 장면이 이게 견적을 확실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리아가 왼쪽 무빙을 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들어와서 이게 스몰더를 띄웠기 때문에 탐켄치가 안 죽은 거였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저 바론 둥지 안에서 가시 다 맞으면서 저런 딜링을 할 거라는 거는 솔직히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먹은 다음에 돌 아래로 그냥 뱉어버리니까 연계돼서 잡혀버리는 모습이었고 탐켄치가 펜탑에 치는 거 저 처음 봤거든요. 네, 뭔가요 이거?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네. 악몽 같은 탐켄치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 챔피언, 한 선수의 이름만 계속 외치게 됐는데 POG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OG는 캐리어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접수요. 네. 그래서 서포터 최초로 500점 찍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었죠. 여기서도 좀 위험할 수 있었는데 이 비에고를 살리는 플레이도 그렇고 와 이게 대박이었어요. 먹은 다음에 앞으로 뛰어서 두 명을 띄우고 비에고 뱉은 다음에 마무리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비에고도 다시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켄치 선배님 덕분에 얻은 거거든요. 네. 여기서도 혼자 맞는 상황이 사실 이게 안 좋은 그립으로도 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탈리아의 플레이가 나와버렸고 그러니까 상황이 좋았잖아요. 잘 크니까 이런 것도 되네요. 네. 여기서 나 안 죽는다고 계속 외치던 모습도 어떻게 맞아. 안 죽는 줄 알았을까요? 전멸이 있었잖아요. 대단합니다.
역시 네, 만장일치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1세트 이렇게 만장일치로 캐리어 선수가 탐켄치를 활용해서 POG의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T1이 첫 세트는 좀 압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OK저축은행 브리온 최근에 좀 달라진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2세트에는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로 탈리아도 괜찮다. 어? 11일미? 네. 유리하네요. 아하. 지난번에 썼을 때도 좀 잘하다가 오히려 약간 사고 난 느낌도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꺼낸 것 같아요. 양팀의 2세트 이어서 만나보시죠. 챔프에 따라 뭐라도 좀 뜯고 싶은 챔피언들도 있을 거고 왔다 갔다 하다가 참 블루 진영에서 이 상대 레드 아토록스가 와서 괴롭히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들곤 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구원도 어이구 윤 때려서 뒤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쿠팡의 시케리 양대. 예, 이거는 체력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다이브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세주가 위에 있는 걸 어차피 확인했었거든요. 그렇죠, 확정 위치였죠. 그래서 기도원도 빨리 집 짓고 바텀으로 쪄줄 것 같은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위협에서 노출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티원도 무리는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루시안 어차피 마나도 없어서 다이브보다는 그냥 상대 정글 불러내면서 포탑 걸 넣겠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아파요? 야 큐 이거를! 네. 그 사이에 바텀 지역엔 방패가 뜯겨 나갑니다. 와 이쪽 바위계도 이제 구원이 마무리했고요. 그런 와중에 바텀 쪽 차이도 워낙 벌어져 있어서 아 크군요. 천천히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벌려진 거를 바탕으로 해서 드래곤도 아주 자연스럽게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했을 것 같은데 와 이게 탈리아도 옵니다. 무서운데요. 여기 지나가는 네. 게 무서운데요. 지나와 갔네요. 스페셜은 아, 안 끝나. 탈리아도 왔어. 탈리아가 아직까지 멀리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정지 명령 있고요. 네, 들어가서 물었죠. 그냥 잡힙니다. 가슴 펌을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요. 네. 골로도 어디로 가나요? 못 가죠. 핑퐁도 아주 판타스틱하게 됐고 그러면 탑이라도 뭐 이런 거라도 끝났고요. 아 예. 아까 장면을 통해서 진짜 끝났습니다. 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다이브는 안 되고 소소하게 뭐 아니면 낙치래. 끌고 오면 바위가 오고 있긴 한데 끌고 오면 없거든요. 제우스가 뒤로 도망갔습니다. 따라왔어요. 적교로 다시 한번 때리는 체력을 채웁니다. 그래도 위로 뛰어와서 결국 제우스를 아 근데 제우스를 잡았습니다. 탈리아가 왔고 그런데 탈리아 동창에 아니 이거 결국 기드온도 사라집니다. 더블킬 탈리아 페이커. 아니 언제 또 왔죠 탈리아? 하는 게 낫긴 낫거든요. 맞아요. 그럼? 특히나 뭐 세주크산테 시너지는 네.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네 이쪽 싸움. 이렇게 좀 연계를 해서 끌고 와야 잡을 만한데. 엔터포. 네. 근데 이쪽 뒤도 오고 있습니다. 구원이. 또 와요 탈리아. 그래서는 같이 오고요. 아즈르도 뛰긴 뛰는데 거리 차이가 좀 있어서. 정정형 이후에 기도죠. 꺼두고. 기도죠. 포커싱. 아즈르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근데 기도는 생존 못 하고요. 예. 네. 아니 이게 아즈르가 올사태. 아니 모건도 잡혔습니다. 아즈르가 지금 왔는데. 카리스는 자연스럽게 왼쪽 커브. 아니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즈르는 결국 걸어오고 탈리아는 뭐 바로 이게. 날라왔으니까 그렇죠. 구원이 스킬 연계 들어가면서 친구가 옆에 오히려 역으로 토스. 근데 아 정지명 연계 들어왔죠. 페이커 뒤로 이동했습니다만 잡아냈죠. 잡았어요. 구원이 데려왔습니다. 이런 거는 한 번 더 데려갑니다. 그리고 포탑 이거 여기도 예 포탑에 끼고 있는 상태에서 나름 뭐 전멸을 뺐고 근데 나름 딜로 아 근데 유미 구마요샷 내가 대신 죽을게. 에폴루의 희생이었고요. 캐리아가 반대로! 아니 근데 이거 캐리아 왜 이래요? 아니 왜 이래요? 캐리아 왜 이래요? 아니 왜 저래요? 아 캐리아! 뭐 저뿐이 저래요? 너무 궁금하죠? 네 유미가 마무리됐고 네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 아제르가 자신있게 저항했어요. 네, 그리고 전차 이용해서 네, 튼튼합니다. 세죠. 네, 페이커 쪽인데 탈리아 마무리 연계 더욱이 더우는데 네. 카리스가 잡혔고요. 뛰어났어요. 어떻게든 구원을 구원이라도 잡아야죠. 구원을 네, 또 데리고 가야 돼요. 잡았습니다. 네, 이득 봐야 돼요. 이득 못 보면 아트가 탑 밉니다. 그냥 아트록스가 탑으로 갈 때 기드온의 그 위치가 그대로 가버립니다. 잡아냅니다. 쿠마이오시의 캐리 아마 또 그 상태 플러스 유니에요. 어허 들어와. 돌파할 수 있나요? 들어와!
든든하다. 든든한가요? 들어봤어요. 그래도 든든해요? 돌파. 든든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유미 너라도 살아. 하지만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루시안이 건재합니다. 그리고 루시안이 정화라서 예. 뭔가 한 방에 끊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잘 없고 기돈이 세드를 네. 그나마 단단하긴 한데 FB가 한번 그래도 바로 끊어서 혼자! 와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트가 살아있어요. 네. 그리고 포탑 끼고 일단 포탑은 아직 버티고 있으니까 네. 끼고 버티고 교환은 나쁘지 않아요 일단 이득이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한번 오케이를 바랍니다. 아까부터 나미가 나미까지 오바했거든요. 아 이게 오히려 오바가 아니었어요? 끌려오는 상황. 그래서 캐리어가 잡혀. 그리고 잡아냅니다. 오케이 저 죽은행 브리온. 오케이 더블 오케이. 현상금 잔뜩. 오케이. 죽은행 브리온도 와서 여차하면 또 한타각을 한번 뒤를 맞고 달려듭니다. 이거 나름 거그로 일단 칼 잡을 없어. 숙제했고 뒤에서 무거. 물감인데 모건이 들어왔어요. 모건이 들어왔어. 모건이. 아 이거 집이 나가면 시비를 한번 더 되나요? 아 근데 안 되네요. 그래도 미드라도 이 정도 교환이면 네. 말씀하신 대로 미드 차이 1차 밀면 달라지거든요. 여기 갑니다. 아니 이것도 현상금 있어요. 아, 물론 아트가 집 갖다 순간이동 쓰면서 혹시 뭐 뒤를 잡나요? 아트가? 요새 태우고 네, 아트가 뒤를 잡아요. 근데 이게 인원 자체는 3대 4라서 야, 오케이죠 죽은행 브리온. 네, 나가는데 어려움은 없고요. 돌아요 아니, 뒤에. 네, 원래는 아예 기회가 없던 게 조금 생긴 거니까. 저 뒤에 도는 친구 네, 찾아야 되고. 아, 들어오세요. 엠비 체력 깔려봐요. 엠비가 벌써 사라집니다. 이러면 한타 끝인데. 제우스 뒤에 왔어요. 아, 이러면 한타 끝이에요. 아들은 또 위험해요. 코스는 쓰나만 이미 사라졌고 아들은. 날개 펼치고. 그냥 청소기가 터진 순간 한타 끝입니다. 네, 원래 아, 이게 네. 정상적인 그림이라고. 기원. 이야. 설렜냐? 두근거렸거든요. 네, 여기까지다. 세번이 전멸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카니스도 순간적으로 들고 있는데 한 20초 공백. 이거는 크산테가 막 몸으로 비비면서 예. 바로 체크해줘야 돼요. 네, 세주한이한테 틈을 만들어줘야 돼요. 10여 초를 버텨야 됩니다. 아니, 이게 그냥 세주가 가면 마크를 당하기 때문에 막 앞으로 들어가서 막 비벼야 되는데 일단 세주가 좀 멀어요. 얘네 이거 5천, 4천 숫자가 줄어드는데 못 갑니다. 결국은 네. 레드벨 바론이 넘어갑니다. 팀원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시비르가 뒤쪽으로 굉장히 빡치다가 내려오는데 네, 저기 그 제우스가 너무 많이 뛰는 사람 많으니까 네, 시비르도 압박받아서 좀 빠져야 됐어요. 제우스가 월담을 했다가 빠졌다가 아주 자유롭게 네. 뭐 이 정도 선에서 막으면은 나름 포수비를 했다 해서 천천히 나머지 인원들이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네, 나름 단단하거든요. 붙어가면서 궁극기 손을 지키고 네. 많이 왔습니다. 아니 탱커들은 괜찮거든요. 오케이 저 죽은 엠브리온도 조합상 예. 앞라인 자체는 조심해야 되고요. 크산테도 집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크산테도 근데 집 갔다 오기 전에 물리면 안 돼요. 이거 지금 3화 샌드위치 진영이거든요. 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샌드위치 옵니다. 샌드위치 아닌가요 지금? 옵니다. 페이커가 지금 안다르고 폭사! 아 그래 앞으로 뚫어! 앞으로 뚫어! 정면! 아 근데 이게 굴려요! 조냐는 핑퐁하고 그런데 디노라네 디노 잡혔고 나름 딜러고 있거든요? 딜러가 찌를 수 있나요? 가가피나요! 결국 샌드위치와 폴루까지! 결국 제우스가 날개를 폈습니다. 기원 이러면서 또 뭐 더블 트리플 다 먹고 에이스를 띄우고 장로까지 먹었습니다. 이제 진격군 기원 어쩔 수 없었어요. 오케이 저 중간에 브리온 입장에서도 최선이긴 했습니다. 네. 아 중간에 저력이 분명히 나왔었는데 아, 또 한 번의 그 저력을 보여주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더 안 좋았었네요. 그렇죠. 뭐 나가야 했고 싸워야만 했던 장로 싸움에서 장렬히 싸웠지만 결국 T1의 벽은 높았네요. 자 이제 쌍둥이 양까지 와 있습니다. 경기를 마감 짓기 일보 직전인 T1이었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T1한테 누가 브레이크거나요? 지금까지는 거의 걸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 브레스를 만끽하면서 결국 넥서스에게 파괴가 됩니다. 치즈 여전히 선보였고요. 참 이제 돋보이는 게 진짜 아까도 섭렵한 페이커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아, 오늘 아유. 구원 고생했네요. 구원한테도 나는 캐리아의 환상적인 탐캐치 저 혀 네. 저 혀 그리고 이상한 나미 아우 됐대요. 파이 같은 게 너무 떨리네요. 확실히 막아야 돼. 감사합니다. 잘했어. 화이팅. 그거 확실하게 되네. 이거 세조 20쪽이긴 한데 잡을 사람. 내꺼. 어시쇼 샘. 근데 유미는 잡아야 되긴 해. 세조는 못 잡고 유미 잡을래? 유미는 무조건 잡아야 돼. 확인. 유미를 15초. 일단 라크 빨리 해봐. 그래 15초. 다 깨고 일단.
세조 오차, 세조 오차. 아, 유미 10초. 유미 못하게 해야 된다. 나오시죠. 알겠. 내가 먼저 할게. 어, 해봐. 유미! 나이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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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수고했다. 모든 게 계산. 와. 뭐 구원 선수 입에서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 야, 와 이러면서. 어, 이 게임 재밌네. 마지막 순간에 뭐 브리핑 잘해주는 거 인상적이었고. 네.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디완. 선수는 57초의 연결인데 뭐 그래프도 주춤할 수 있는 순간도 있었는데 다시 또 무섭게 치고 올라온 장면까지 대세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2세트 역시 T1이 빠르게 가져오면서 이제 팀 순위 다시 1위를 회복한 것과 동시에 무려 11연승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2세트도 역시 T1이 1세트의 품격, 1위의 품격 정말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뭐 모든 라인에서 뭔가 득점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니까 네. 이제 훈련병으로 이제 구원 선수가 왔잖아요. 근데 형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저는 아주 인상 깊더라고요. 되게 네.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잘하기도 하고 뭔가 구원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뭐 벅차기도 네. 하고 뭔가 저도 이입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정말 배웠을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또 형님들한테 따뜻하게 대하는 네. 모습이 귀엽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많은 거 오늘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T1이 루시안 나비로 굉장히 빠르게 가져왔고 OK저축은행 브리오는 11의 유미로 선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루시안 나비를 보고 11의 유미를 뽑았는데 여기서 OK저축은행 브리온 입장에서는 기본값으로 둔 거는 우리가 주도권에 조금 밀릴 수 있더라도 약간 다이브값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트가 큰 상태를 크게 이겨버린 상황에서 바텀까지 밀려버리니까 게임을 푸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나마 OK저축은행 브리온 입장에서는 미드의 주도권이 조금 유리했던 그런 뱀픽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지르가 좀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아래로 다이브를 계속 당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각이 아예 안 나왔습니다. 네, T1이 이번 경기 역시 정말 욕심쟁이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탑 바텀 압박을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해줬습니다. 그 압박이 꽃을 피웠던 바텀 다이브 장면 그리고 탑에서의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은 정말 구원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여기서 렌즈로 와드를 발견을 하고 일부러 집에 가는 척 야. 연기를 페이크를 제대로 넣어줬죠. 와드의 자녀 시야를 통해서 집 갔다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사실 바텀 쪽에서 내려올 때 11의 유미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탈리아까지 오고 있다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또 캐리아 선수가 와드 집어넣으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셋업이 됐고요. 여기서 전멸을 쓰고 안쪽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미 탈리아가 그분이 오고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CC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깔끔하게 먹어버리는데 사실 바텀 쪽에서 루시안 나미한테 한번 주도권 줘버리면 이거 찾기 진짜 힘들 거거든요. 네. 일단 1차 사고 터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우스 선수가 진짜 너무 악마예요. 바로 레드 쪽에 우리 정글 들어왔을 확률 높으니까 시야 확보해주고요. 여기서도 어차피 상대가 정글을 다 먹고 다이브를 시도를 하더라도 바위가 백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넘치게 또 플레이를 해줍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근접 시너지가 나니까 OK저축은행 브리온 입장에서는 그냥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탈리아가 미드 웨이브를 먹으려고 가다가 그냥 턴해버렸어요. 안 먹고 또 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정글러와 미드라이너의 백업을 통해서 여기서 또 유효타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OK저축은행 브리온 입장에서는 바텀에서도 손해봐. 탑에서도 손해봐. 우리는 어디서 이득을 봐야 돼? 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OK저축은행 브리온이 이 탈리아를 잡으러 한번 들어갔는데요. 여기에서도 구원 선수의 바위가 백업을 잘 와주면서 손해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게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스킬이 좀 빠져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건데요. 탈리아가 잘 컸기 때문에 탈리아를 점사해서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는 아지를 또 묶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CC 연계를 하고 이제 확실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궁극기 이후에 탈리아의 연계가 너무 깔끔했었죠. 그렇죠. 아지르가 이걸 넘겨버려가지고 탈리아를 잡아야지만 이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 건데 그게 안 돼버린 순간에서 정말 난리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T1에게는 또 다른 슈퍼 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나마 여기서 이제 크산테가 데려가서 구원 선수를 잡기는 했지만 근데 여기서 저는 심리가 진짜 이거를 어떻게 알고 시야가 없어요. 근데 세주 안에 이동 속도 계산하고 상대 심리 예상해서 스킬을 던져버리니까 바텀에서 원래 크산테 유미가 안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아예 갇혀버렸어요. 그렇죠. 모건 선수 입장에서는 비상! 앞뒤 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네. 유미도 잡아버리고요. 확실히 T1 선수들이 완벽하게 구도를 만들면서 굉장히 그냥
파괴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1킬에서 만족해도 될 만한 상황인데 멋진 플레이를 통해서 뭐 둘, 셋을 더 가져가 버리니까요. 이게 게임이 너무 힘들어져 버린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네요. 그렇죠. 이런 심리전의 마술사인 게 참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T1이 승리하면서 어떤 선수가 POG를 받았는지 저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POG는 야 페이커! 페이커 선수의 탈리아가 또 네. 대단한 이 로밍이 사실 계속 발빠르게 일어났던 게 게임의 핵심이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 미드 턴 같은 경우에는 아즈가 밀 때도 있고 탈리아가 밀 때도 있고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가는데 본인이 밀 때는 확실하게 이득 보고 상대방이 밀 때는 손에 안 보게 만들고 그런 플레이가 참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상대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내가 갈 때는 뭔가 유효타 안 나오는데 뭔가 탈리아 갈 때마다 유효타 터지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해설 중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5대5를 하지만 5대5가 아닌 느낌이다. 그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페이커 선수가 또 한타 때도 스킬을 정말 분배가 좋았죠. 와, 그래서 이게 진짜요. POG 경쟁이요. 좀 말이 안 돼요. 한 명이 받으면 한 명이 또 받고 네. 계속 엎치락 뒤치락을 만들면서 900점으로 서로 또 동률이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히 야. 미드 선수들끼리의 선의의 경쟁. 너무 보기 좋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6표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에 또 POG 선수로 됐고요. 제우스의 마지막 캐리력까지 T1 입장에서는 사실 오너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위기를 되게 잘 넘겼네요. 맞습니다. 확실히 구원 선수가 구원! 투수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경기력이 T1의 약간 재미 아닐까요? 경기를 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